한미득이네요. 야, 이거 무득이 찾았습니다. 야, 이거 오래. 야, 이제 능이가 금지 와 감게. 아, 이렇게 보입니다. 그냥 가끔씩 아주 뭐 그냥 큼지막한 것. 네, 안녕하세요. 약초꾼흑돼지 인사드립니다. 아, 오늘 이제 주말을 그 이용해서 제가 먼저 능이 개척 산행을 한번 나왔습니다. 아,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인데요. 아, 겸사겸사 한번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올라왔는데요. 아, 상당히 가파르고 험난한 산이네요. 아이고, 근데 이제 제가 올라와 보니까 제 예감으로, 아, 능이 버섯이 있을만한 그러한, 아, 곳이기도 합니다.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다녀가신 거는 아닌 것 같고요. 그래도 이렇게 뭐 짐승길이라고 하나, 또, 아, 이렇게 몇몇 분이 다녀가신 듯한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저는 오늘 뭐 여기 기대도 걸지 않고 올라왔으니까 한번, 아, 산행을 한번 해보겠는데요. 야, 산이 여기도 가파라요. 그래서 이제 한번 올라와가지고 산을 한번 이제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. 능이가 과연 이 산에도 있을지요.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있을 듯한, 아, 그런 기분이 듭니다. 자, 능이를 찾는다는 게 엄청 힘들어요. 아, 이렇게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만은, 과연 능이가 이제 보여주면은, 아, 이제 기운이 날 테고요.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, 제가 뭐 개척산행이고 하니까, 그렇게 큰, 아, 저기 뭐, 미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, 아, 이런 곳이면 능이가, 아, 이렇게 있을 법한데, 아직까지는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야, 어, 가만 있어봐. 뭐야? 뽀얀 게 뭐가 보이긴 보이겠는데, 아이고, 능이네. 아, 이것도 능이라고 올라오고 있네요. 야, 그러면 잘하면 능이가 있겠는데요? 이 능이죠, 능이. 응? 요, 아주 뽀얀하네요. 얘들은 뭐 이제 어차피 뭐 더 큰다고 볼 수도 없고요. 아, 이제. 생을 마감하게 되겠죠? 아, 그러면 잘 찾아서 오늘 능이 대박 한번 맞아볼까요? 이야, 그래도 이렇게 올라오면 작은 거라도 보여주면 다행인데, 그렇지 않으면은 좀 조금 힘들더라고요. 솔직하게. 자, 그러면 한번 주위를 또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가자. 이야, 그거 조그마한 거 한 벚꼭지 보이더니 안 보이네.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기도 못하고. 이야, 이거 참 애매하네. 찾긴 찾아야 되는데 엄청 가파라. 오, 이렇게 산이 가파랄까? 이야, 이 버섯 찾기가 말이에요. 아, 엄청 힘들어요. 가랑잎하고 버섯하고 거기가 다 비슷해요. 그래서 능이를 찾을 때는 위에서 아래를 보면은 못 찾겠더라고요. 그래서 지그재그로다가 아직 이제 산을 타는데요. 아, 지그재그로 타는 거 이거 엄청 힘들더라고요. 능선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. 아,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. 해보니까. 야, 그래도 좀, 조금 큰 거라도 좀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는데. 이 버섯은, 아, 뽕무치 버섯. 아, 이런 거. 뽕무치 버섯이네. 아, 이런 거 말고, 능이 좀 보여줘. 어? 아, 뽕무치 버섯. 아이고, 버섯 냄새 특이하다. 아, 그래서 저기 또 하얀 게 보이긴 보였어요. 야, 아, 능이 같은데? 그렇다, 능이다. 아, 야. 아, 와. 아, 크네요.
자, 이제 능이가 감지와 감게 아 이렇게 보입니다. 야, 너 왜 거기 숨어 있냐? 응? 이렇게 같이 보였으면 아휴 고생을 안 했을 건데. 야, 이거 아주 큼지막하네요. 아주 뽀얘나니. 야, 단단하네. 응? 이런 게 이렇게 가끔 보여주면 좋더라고요. 자, 이제 얘는 이제 가져가야지요. 얘는 가져가겠습니다. 야, 이제 얘를 이제 한번 가져가고요. 또 한번 찾아보겠는데 얘 한번 따볼까? 이제 만났습니다. 이제 살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딴 데를 메워놓고. 좋죠? 색깔 좋고 뽀얀합니다. 아주 요즘은 그 비가 안 오고 그래서 상당히 뽀얀하네요. 자, 또 찾아보겠습니다. 자, 대박. 자, 또 아, 이건 뭐야 또? 어? 이게 또 능이라고 올라오고 있네. 아, 참 얘도 생활 마감하네. 어? 아, 정말로 능이야? 야, 참 그래, 능이는 능이다. 어. 자, 주변에 그러면 잘 찾아 뭐 있겠는데? 어? 자, 이제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서. 한 멋진 모습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. 자, 이제, 아유, 이렇게 걸리는 게 많을까? 자, 여기 이제, 틈새를 다 올라가 봐야겠네. 아씨. 자, 여기 또 눈이 또 있습니다. 아, 크다. 자, 굉장히 크네요. 응? 와, 이런 그 돌 틈바구니에, 큼지막하죠? 자, 제 손보다 크고요. 얘도 상태가 뽀얀합니다. 이야, 좋습니다. 자, 오늘 뭐 이대로 뭐 몇 곡지만 더 따면 뭐, 아, 참, 얘도 한번 가져가겠습니다. 따보겠습니다. 이야, 좋다. 참 좋죠? 자, 이제 슬슬 하단으로 하단에서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. 자, 이거 7부, 8부, 뭐 2, 6부 능선에는 아주 뭐가 많이 다녔어요, 사람들이. 그런데 하단 쪽으로는 안 다닌 데는 아, 이렇게 있습니다. 아, 여기는 제가 오늘 개척산행하는 데인데요. 자, 오늘 잘하면은 이런 거 뭐 몇 개만 가져가면 뭐 아, 집에서 좀 아 박수 쳐줄 것 같아요. 자, 자, 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자, 시원하니, 이거. 이야, 이거 아주 오늘 송이라도 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, 송이. 자, 웬 소나무들이 저렇게 많은데? 아휴, 좀 다니기가 안 좋은가 모르겠네. 아휴. 가랑잎이 많아가지고 능이가 그놈이 그놈 같고 그러네. 아. 야, 봤다. 한무득이네, 한무득이. 야, 이거 한무득이 찾았다. 으흐. 야, 이거 그 전에 보면 답이 나오겠네. 아. 야, 어, 예. 자, 찾았습니다. 한미득이네요.
이야, 이거 무지개 찾았습니다. 이야, 이거 올해, 이야, 이런 무지개를 다 찾았어요. 뽀얀하네요, 상태가. 그러면, 아, 이게 또, 참,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? 꽁 잡는 데는 매. 아, 요즘 시기에 능이 다발 찾는 데는 약초끈 흑돼지. 자, 대박입니다.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다, 아, 오늘 기념 촬영. 아, 뭐, 어차피 뭐, 또 더 큰 거 찾을 수도 있는데, 기왕 찾았으니까, 기념 촬영 한번 해볼게요. 자, 키워놓고, 자, 기념 촬영 한번 할게요. 아, 모자가 잘못 썼나? 아, 이 간판을 못 씻는데. 대박! 대박입니다, 대박! 네. 자, 이제, 아, 재미있습니다, 아주. 능이 찾으러 다니니까. 아, 능이가 가끔 이렇게 보여주니까 상당히 재미있어요. 와, 이야, 여기 또 있네? 어, 시원하네? 응? 야, 하얀 애기 또 있네요. 이야, 이거 굉장히 뽀얀하네. 엄청 크네, 이것도. 오찬일이요? 이야. 야, 오늘은 뭐, 능이? 능이 뭐 별거 있습니까? 이렇게, 아, 이거는 백능이 같은 애기고.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뽀얀 알파? 어? 자, 한번 따볼게요. 어, 야. 와, 이렇게, 바닥도 뽀얀하고, 야, 이 상당히 크네요. 이야, 이거 오늘, 자, 능이 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이제 천천히 혼자 마음 기워가며 다니면 좀 조금 가져가겠네요. 아, 보겠습니다. 조금만 보겠습니다. 아, 참. 아유, 근데 노간주 나무 때문에 딱 오죽겠네. 어따고, 씨. 야, 진짜 좋네요. 그리고, 예, 지금 요 위에도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, 가만 있어봐요. 네. 여기, 아이고, 여기는 뭐 이렇게 또 이상하게 올라오네. 응? 어? 얘는 또 뭐야? 응? 어? 이 시원하게, 아, 여기 잘 찾아보면, 있겠는데? 아, 이 하단이에요. 예? 상단 쪽으로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요. 제가 지금 하단 쪽으로 올라와, 내려와 있어요. 예. 아주, 그러니까, 이거 뭐야, 이게 또 있네, 이거. 바닥에 막, 또, 어? 아니, 야, 이 바닥 쪽에 이렇게 능이들이 있습니까? 예? 야, 이거 오늘, 역시, 운이 따라줘야 돼, 운이. 능이 보세요. 인증샷도 했고, 그럼 더 큰 걸 또 찾을 수가 있겠죠? 부지런히 움직여야지. 오늘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. 차도 한 대 없어요. 그냥 지금 떠들고 있거든요.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촬영도 못 해요. 조용히 해야 되니까. 그래서, 이제 이걸 이렇게 찾았으니까, 아주 상태 좋습니다. 대박입니다. 대박. 자, 오늘은 슬슬 재미가 있습니다. 뭐, 이 하단 쪽으로 슬슬 다니다 보니까, 아, 이렇게 그냥 가끔씩 아주 뭐, 그냥 큼지막한 것들이 이렇게 보여줍니다. 아, 재미있습니다. 아주. 아, 혼자 다니고, 또 산에 아무도 없으니까. 얼마나 좋습니까? 아이고, 야. 고맙다, 고마워. 아주 고맙다. 야, 고맙다. 고마워. 아하, 참 고맙다. 자, 이제 슬슬 뭐 아주 그냥 재밌게 다니고 있습니다. 아이고, 능이 오늘 조금 가져가겠습니다. 아, 여러분, 오늘이 그 주말이거든요. 아, 그런데 제가 모처럼 산에를 나왔거든요. 일주일 동안 안 나왔다가 나왔더니 아니, 이렇게 보입니다.
제가 벌한테, 아, 며칠 벌한테 또 신경 쓰다 보니까, 능이가 또 걱정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왔더니, 이렇게 또 보여주네요. 아, 기분 좋습니다. 자, 또 움직여보겠습니다. 이야, 이거. 네, 오늘도 이제 능이 개척 산행을 아,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하산을 할까 합니다. 아,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힘찬 응원을 보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 또한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네,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